화가로 이야기하는 천재 싱어송라이터 이무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무진 반갑습니다. 편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너무 긴장돼요. 너무 긴장되죠. 네네네. 예. 저도 처음에 제가 뺏기더라도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고, 제가 뺏는 것도 마음이 편할 것 같진 않았어요. 뺏는다고 장담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일단 꼬목 크게 꺼야죠. 그 멋을 다른 느낌으로 부른다면? 오늘 이 자리에 딱 앉고 보니까. 첫 번째 스틸러. 그냥 아, 네. 서로 좀 지켜주려고 했구나. 보겠습니다. 진짜 열리나? 열려라! MBC 뭐야! 와, 멋있다! 야. 와, 뭐야. 와, 진짜. 선생님께서 시작부터 이렇게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놓으신. 네. 엄마들 말 나왔네. 난리 부르스. 시작부터 너무 축제 분위기가 되니까 이거. 이 뒤에 무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네요. 그러니까 경연인데 이거 반칙 아닙니까? 긴장이 돼요 이제. 확실히 돼요. 내 눈에 들어간 비가. 또 스킬은 실패한 걸로 보겠습니다. 확실히 해야 되는구나. 밖에 한 돈짜리 황금. 친구의 사랑이라면 이제 홍기 씨 스타일처럼. 내 생각 아니니 저... 그러지 거부할 수는 없는데. 내가 또 해야 되니까 또 보는 입장에서 참 이게 어려운데. 아 그만! 선수! 쉽지만 그래도 뭐 진짜 그 원곡에 저도 홍기가 진짜 떨려. 진짜 떨려. 너무 떨려. 너무 떨려. 마지막 곡 올리는데 여기 이렇게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아 곡인 것 같아요. 여름 하면 이렇게 음식 프로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서 빨간만. 여러분들 선우정아 선배님은 우리가 예상 가능한 선의 것을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개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게스트로 한번 나오셨었어요. 저는 대본을 받고 어떤 노래를 하시는구나 대충 상상을 하잖아요. 전혀 예상 밖의 것을 하신 유일한 아티스트셔가지고 좋은 분이네요 정말. 네. 자, 사이코 사이코 와 장난 아니다. 아니 약간 무슨 이 사이클이라는 노래가 원래 다섯 분이서 부르는 건데 마지막에 이게 깃털 날릴 때 오 너무 울컥하고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타코야 제일 못된 남자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챔피언 벨트 건네주는. 아니 저는 그냥 예능일 줄 알았죠. 노래를 훔치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담스러웠어요? 예. 오, 하셨더라고요. 네. 이무진 씨가 몇 살이에요? 저가 이제 6살이었네요. 와우. 이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잖아요. 유튜브 이런 걸 통해 네. 여태까지 막 썩 마음에 드는 건 없던 어떨까 진짜 궁금했고. 그러면 자 우리 후배 우리 임정희 씨 노래 보관함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무진 씨는 어떤 노래를 불러도 이무진화 시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이무진 씨의 스틸 파트너인 임정희 씨도 색깔이 또 분명한 분이라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근데 네 제가 스틸할 임정희 선배님의 노래는 눈물이 안 나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불러도 오리지널리티를 절대 지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 완전 울려볼까 하다가 나 임정희님만큼 울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생각 진짜 많이 했네. 마지막에 한 곡 남은 게 눈물이 안 났어. 그래서 이 노래를 계속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라이트하게 편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처절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무진 씨가 부르는 임정희 눈물이 안 나. 파이팅! 오케이! 나이스! 나왔어, 이무진 버전이었습니다. 아, 이거 못하겠어. 떨려요? 아, 네. 아, 아직이구나. 네. 네. 어때요? 좀 속이 좀 후련합니까, 이제? 아, 네. 네. 일단 그래도 준비한 메인 무대 하나 끝냈으니까 마음이 좀 훈련하네요. 여기 진짜 많이 떨리네. 제가 서본 경연 무대 중에 제일 빡세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 아우. 파이팅. 잘 살아세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안 났어. 아, 대단해. 아니 이번에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요? MP3
뭔가 이 아이 그래요? 갑자기 진짜 왜요 왜요? 어. 아. 어. 좋습니다. 아 정말 왜 이렇게 여성 보컬리스트입니다. 오. 예. 또 이름에 또 무가 들어가가지고 왠지 좀 정이 가고. 아. 예. 이부진 씨는 과연 이 원곡을 스테레할 수 있을지 아니면? 슬퍼서 야. 영리하게 막 자기 막 음역도 끌어올리는. 아, 네, 그렇네요. 그래도 아, 네네네. 이미 보통 자신감이 아니면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진짜 한 땀 한 땀 오랜 시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왜 동의를 하시는 거죠? 사실 아, 진짜로.